자,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번에 아주 그냥 절지루들을 쓸어 왔습니다. 한국에 저희가 매장이 이제 저희 매장이 한국에서 절지루를 제일 많이 이제 취급할 텐데요. 지금 극동 전갈이 어마어마하게 돌았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식용 전갈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자, 일단 이거 부어 볼게요. 자, 엄청 많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 너 체포지 봐봐. 여기도 이만큼 어마어마하죠. 이게 다 식용 전갈이에요. 자, 이렇게 붓고 또 이만큼이 또 들어왔습니다. 엄청나죠? 중국에선 얘네들로 다 농장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도 거의 농장 수준이고요. 제 애들의 대다수 90% 이상이 다 임신을 한 아이들이에요. 지금 극동 전갈들이 저희 매장에서 한참 새끼를 낳고 있는데, 성체들이 저번에 몇 마리 얻었었지? 150마리. 근데 다 분양 갔잖아.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165마리. 와, 사이즈 봐. 이 극동 전갈이 이제 식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워요. 분양가가 너무 저렴해서요. 전갈인데도 분양가가 마리당 8,000원밖에 안 하는 그런 초저가종인데요. 생각보다 독이 좀 많이 아픈 편이에요. 사람을 막 크게 다치게 하고 이러진 않지만요. 더럽게 아프니까 만지는 거 항상 주의하시고요. 한번 핀셋 좀 갖고 와줘, 놀디. 자, 일단은 애들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 독침 끝에 쪽에 색깔이 이렇게 검해요. 데스스토크하고 많이 헷갈릴 텐데 그거랑 다른 종이고요. 주로 중국이랑 뭐 중국 쪽에서 많이 서식을 한다고 들어요. 와, 전갈 만질 때 항상 꼬리를 집으셔야 돼요. 손으로다가 막 들고 하면요 뒤지게 아파요. 절대 만지지 마시고 항상 꼬리로다 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 일단 밥도 한번 줘봐야지. 민효 씨 귀뚜라미도 한번 좀 부어줘요, 미리. 이 전갈이 150마리가 왔으니까 밥 먹이도 한번 넉넉하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물 공간을 많이 해줘야지 애들이 서로 안 잡아먹고 잘살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 나무판 같은 거 많이 해줘요. 그래야지 애들이 잘 매달리거든요. 추워서 약간 데미지를 입었네. 자, 좀 보세요. 귀뚜라미 좀 많이 털어놨죠요. 자,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제 밥을 먹어야죠. 한국에 왔으면 이 귀뚜라미를 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부어주겠습니다. 이 극동전갈이 컸으면요 지 몸뚱아리 만한 먹이도 잘 먹는 편이거든요. 저는 먹이를 줄때 이렇게 그냥 부어줘 버려요. 극동전갈이 항상 건조하게 키운다고 하더라도 진짜로 건조한 게 아니라 바닥은 약간 습하게 해주시되 이제 몸이 항상 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스팟을 켜주시면요 특히 키우기에 좋아져요. 자, 이렇게 부어주면은 이제 배고플 때마다 알아서 주워 먹을 거예요. 사실 지금 먹진 않을 거야, 이거. 자, 이거 말고도 오늘 다양한 절지류들이 입고가 됐으니까 한번 영상을 쫙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극동전갈은 뭐 데려가셔도 돼요. 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요. 저희 매장에서 이제부터 분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